왜 말 안 했어요? 나 병원 데리고 가는 바람에 드라마처럼 펑크 내고 곤란해졌다는 거. 진즉 알았으면 기자라도 만나서 해명을 했을 텐데. 윤서 씨가 기자들 만났다간 오히려 더 곤란해졌을 거예요. 추측에 억측에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그래도 이렇게 혼자 다 뒤집어쓰고 외국으로 쫓겨가는 건 억울하잖아요. 어쨌든 일에 지장 준 건 내 잘못이에요. 감독한테 까이는 짱구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짱구 내 가족이에요. 내가 일이 없을 때도 항상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고 챙겨줬다. 비행기는 어떻게 타려고요? 윤서 씨 덕분에 호전돼 가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해요? 아니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착해서 나 미안하게 만들어요? 아니 미안해서 나 잡은 거예요?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니요. 좋아해요. 아주 많이요. 그럼 됐어요. 난 그걸로 충분해요. 나도 알아요. 나 지금 너무 좋아서 심장 터질 것 같은 거. 아, 진짜 꿈이라면 절대 깨지 말자. 도대체.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적어도 도치 씨가 알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뭔데요? 뭔데 이렇게 무게 잡습니까? 무섭게. 말해. 지금이라도 봄이 이야기는 해야 돼. 도치 씨. 누군데요? 전화 받아요. 잠깐만요. 네, 실장님. 무슨 일이에요? 실장님? 여기 서초경찰서예요. 네? 거긴 왜요? 무슨 일 생겼어요? 지금 이쪽으로 와줘야겠어요. 윤변이 직접 와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네? 제가요? 알겠어요. 저 도치 씨 어떡하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녀와요.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절대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요. 윤설 씨. 나 가래도 절대 안 가요. 나 이제 윤서 씨 옆에 있을 거니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접촉사고라도 난 거예요? 어디 다치거나 한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일이에요? 제가 와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요. 실장님. 손녀리. 실장님, 아직도 저더러. 탈옥수 신고합니다. 이 여자 조사해 주세요. 탈옥수입니다. 마음 편히 일 봐요. 난 윤서 씨 마음 확인했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밀물.
아유 귀엽다. 너 뭘 믿고 이렇게 사랑스럽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이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제정신이에요? 낮술했어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헛소리인지 아닌진 조사하면 나오겠지. 저 아저씨, 그 신분증 주세요. 저 변호사예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이 남자 말만 믿고 절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끝까지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너야말로 딴 사람 신분으로 내 앞에 나타난 이유 뭐야? 자, 아저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잠깐만요. 저 이 사람하고 잠깐만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이야기 끝나고 나서 조사를 받든 말든 하겠어요. 나가요. 나가서 얘기해요. 갑자기 꼬리 내린 이유가 뭐야? 그렇게 당당하면 조사 받으면 끝날 문제인데 뭐가 두려운 거야?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저 분명히 쌍둥이라고... 쌍둥이 소리 집어쳐. 이게 뭔지 알아? 윤설 변호사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서말년 씨 정가 기록이야. 뭐라고요? 2010년 청주 여자 교도소에 복역했다던 서말년 씨 정가 기록. 공교롭게도 손녀리가 복역했던 기간과 장소가 일치하더군. 손녀리가 윤설의 쌍둥이였다면 서말년이 손녀리를 몰라봤을까? 자기 딸 윤설이랑 똑같이 생긴 손녀리를? 그것도 쌍둥이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던 어머니가? 청주여자교도소엔 수백 명의 재소자가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겨우 30분 운동하는 시간에 일일이 마주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머니는 교도소에서 오래 계시지도 않았고요. 저 교도소에서 손녀리 만났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 두 사람은 만났어. 그리고 서말련은 손녀리의 어머니가 아니야. 왜냐고? 여리가 친어머니를 만났다면 여린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 여린 누구보다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자였으니까. 친모를 만났는데 복역 1년만 남겨둔 시점에서 강물에 뛰어들 이유가 없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서말련이 손녀리의 탈옥을 도운 거야.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손녀리는 윤설이라는 서말련의 친딸로 신분 세탁을 한 거지. 내 앞에 왜 나타난 건지 어쩔 수 없네. 인정 안 하면 경찰 판단에 맡길 수 밖에. 맞아, 나 열이야. 나 열이야, 무열 오빠. 바쁘다 바빠. 어? 약도 시간 내에 200마리 튀겨내려면 화장실 갈 틈도 없겠어요. 홍전이 우리 환심 사려고 닭 주문했지만 이런 거에 호락호락을 넘어갈 우리가 아니지. 어림없어. 저 이참에 그 치킨 더 튀겨서 우리가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들한테 한번 보내주자고요. 안녕하세요. 저 다시 또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아, 어머니고 나발이고 바쁘니까 저기 구석에가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할까요? 됐어. 어? 저 손님한테 이런 일 시키면 안 되지. 어제 음료수 한잔 내줄 테니까 저기 구석에서 편히 앉아 쉬어요. 응? 저 이제 그냥 손님 아닙니다. 응? 윤설 씨하고 저 서로 마음 주고 받았습니다. 에? 뭐? 뭐? 그러니까 앞으로 편하게 대해주십시오, 어머니, 아버님. 정신 차려, 손녀리. 위기는 기회야. 너 왜 다시 온 거야? 여리가 아닌 윤설이란 이름까지 빌려서 왜?
복수하러 온 거야? 너 버린 죄, 우리 아이 버린 죄 갚아주러 왔어? 아니, 오빠 못 잊어서 왔어. 오빠 보고 싶어서. 다른 이름으로라도 오빠 옆에 있고 싶어서. 그걸 믿으라고? 나는 너를 버렸는데 날 못 잊어서 다시 왔다고? 오빠 내 유일한 사랑이었으니까. 아이까지 가진 널 끌려가게 만든 난데 그런 내 옆에 왜 있고 싶어? 오빠 우리 예쁜 봄이 아빠니까. 봄이? 우리 딸 이름이었어. 난 우리 사이에서 생긴 아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 난 오빠한테 버려졌지만 오빠를 닮은 우리 딸 봄이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혼자서 아이 낳았고 키웠어. 여리야. 근데 봄이가 아팠고 밖으로 나가야 됐어. 우리 봄이한테 아빠 얼굴 보여주려고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전화도 했었어, 교도소에서. 근데 오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나야. 여린이? 내 말 안 들려? 쌍둥이 또 온다니까. 그럼 그때 그 전화가. 맞아. 아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신문 보니까 아기가 죽어서 신변 비관 자살이라고. 맞아. 해롬을 못 이기고 결국 죽어버렸어. 아빠 보고 싶다. 마야는 아빠가 그렇게 좋아? 응,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 여기서 봄이라는 친구 생겼어. 봄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는 다 천사인가 봐. 되게 예뻐. 봄이? 다른 봄이도 알아? 응, 알아. 누군데? 그건 비밀. 엄마한테 비밀 있으면 안 되는데. 마야야, 너 언제 올 건데? 보고 싶어. 나도 떨어져 지내니까 너가 살짝 보고 싶긴 해. 살짝? 아니, 사실은 많이. 나는 너? 너는 나? 우리는 하나! 우리 딸 이름이 봄이었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유리야.
도치 외국 간 동안에 위드 패션 빨리 팔아치우려면 하루가 급한데 자네는 간 건너 불구경하나? 내 회사가 아니란 거야? 위드 패션 기업가치 높여서 좋은 값에 매각하려면 매출 급성장이 필요했습니다. 패션 신소재 연구소 쪽하고 접촉해서 신제품 출시 계획 중입니다. 만약에 이번 위드 패션 매각 차질 빚어지면 자네 맨몸으로 우리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가! 오빠. 이 반지 기억나? 오빠가 프로포즈 할 때 나한테 끼워준 반지.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 10년이나 지난 걸? 이 반지는 나한테 살아온 추억이고 희망이야. 버릴 수 없었어. 열이야. 매일같이 이 반지 보면서 오빠 떠올렸어. 이 반지를 끼고 있는 동안은 오빠랑 함께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미안하고 고맙다. 새로 좋은 거 사줄게. 오빠, 다친 거야? 왜 이랬어? 별거 아니야. 오빠한테 이렇게 할 사람 회장님밖에 더 있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당장 회장님한테 따지러 가야겠어. 그러지 마. 난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교도소로 끌려가도 되고 평생 갇혀 살아도 돼. 오빠만 결국 내 마음 알아줬으면 난 그걸로 충분해. 미안해. 이런 네 마음도 모르고 난 네가 복수라도 하러 온 줄 알고 의심했어. 맞아. 나 혜주한테 복수하러 왔던 거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오빠 뺏어서 갖고 싶었어. 오빠 옆에 있고 싶었어. 남의 이름 빌려서라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하는 내가 뻔뻔하겠지만 나 10년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아니. 왜? 싫어? 아니. 난 오빠랑 끝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시 시작이라니. 난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오빠 잘라낸 적 없어. 열이야. 이거 네 양어머니인 서말년 씨 정가 기록이야. 장모님이 뒷조사를 시켰던 것 같아. 천만다행히 내 손에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빼돌린 거고. 오빠. 네가 처리해. 혜주는 어떡할 거야? 혜주가 우리 사이 알면 가만 안 했을 텐데. 이혼할 거야. 이혼? 그래. 혜주랑은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어. 당신 마누라가 돈가방 들고 와서 당신 죽고 싶을 만큼 벼랑으로 밀어붙이라고 시켰다고. 합의도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면서. 내 조건은 무조건 하나. 열이 버리고 나한테 오는 거. 언제 이혼할 건데? 이대로는 안 돼. 아직 내 수중에 진 게 아무것도 없어. 신뢰 얻으면서 차근차근 빼돌릴 수 있는 건 전부 빼돌릴 거야. 가능하다면 회장 자리까지도. 그때 같이 새 출발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믿지? 제가 다시 연락할게요. 절대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마요.
윤솔 씨. 나 가래도 절대 안 가요. 나 이제 윤솔 씨 옆에 있을 거니까. 마음 편히 일 봐요. 난 윤솔 씨 마음 확인했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밀물. 아유, 정신없어. 서둘러. 애들 기다리겠다. 네, 윤솔 씨. 미안해요. 전화 많이 기다렸죠? 아니에요. 일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볼일 다 끝났어요? 도치 씨. 네. 말해요. 왜 그래요? 아까도 내가 꼭 알고서 판단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니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요. 아, 왜 자꾸 미안하다고만 해요. 난 다른 말 듣고 싶은데. 안 되겠다. 내가 먼저 해야겠다. 윤서 씨, 사랑해요. 내 마음 알죠? 아, 근데 이거 닭들 품고 얘기하려니까 영 폼이 안 나네. 내가 나중에 다시 폼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겁니다. 알았죠? 괜찮아요. 도치 씬 끝까지 제 진심만 알아주면 돼요. 도치 씨 향한 제 진심만 믿어주면 돼요. 내가 꼭 도치 씨한테 중요한 패션 회사 매각 안 되게 막아줄게요. 나만 믿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일이 밀려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알았어요. 다시 통화해요. 뭐야? 시어머니 또 옷 사시는 거야? 아니 일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 양반이 옷 입고 나갈 데가 어딨다고 진짜. 카드 사죠? 구혜주 명의로 된 가족카드 정지하려고요. 지금 당장요. 우리 딸 혜주 경영서 잘 받고 있니? 어디다 전화해? 아, 시어머니한테 준 내 카드 정지해버렸어. 돈을 물같이 써. 그래도 그건 좀 아니다. 돈벌이 없는 어른들 자식들한테 돈으로 억압받으면 서러움 타. 시어머니는 서러움 좀 당해봐야 돼. 아직도 정신은 못 차려. 근데 엄마 어쩐 일이야? 안 바쁘면 너도 우리 위드 어린이재단에서 후원하는 보육원에 같이 가자. 윤설 어머니 치킨 가게에서 주문 배달 시켰는데 오늘 보육원으로 오는 날이야. 내가 그런 것까지 왜 해? 언론사도 불렀어. 삼촌이 사고 친 거 회복해야지. 인터뷰도 좀 하면서 위드그룹 이미지 우리가 회복시키자. 좋아. 아, 미용실이라도 들렸다 갈까? 네, 뭐래. 20년 만에 여고 동창회를 하는데 제발 사돈이 돼가지고 거적대기를 걸어 갈 수도 없고. 요즘 잘나가는 아이템으로 여성스러움을 살려주는 쉬폰 원피스예요. 이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와! 아, 뷰티풀. 아,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그냥 다 사. 우리 아들이 재벌 사위인데 이 정도도 못 사? 여기요. 이거 모두 다 주세요. 카드가 정지된 것 같은데 다른 카드 없으세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카드 우리 재벌 며느리가 준 건데 다시 한번 해봐요.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아, 방금 전에 이제 다른 매장에서 옷 살 때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이상하네. 아, 열매야. 아니, 이 카드 이상해. 정지돼서 안 긁힌대. 이거 왜 이러냐? 정지됐대? 이거 새언니가 준 건데? 잠깐만. 아, 네. 구혜주 씨가 정지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들었지? 어우, 이런 괘씸. 야, 이 치사하게 돈 가지고 시엠이 길들이겠다는 거지? 아니면 나보고 벌어쓰든가. 그러길래 어지간히 쓰랬잖아. 또 뭐 사려도 안 된 건데. 그래서
사람 어쩌냐? 당장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부터 세금 납부할 게 줄줄인데. 오빠 찾아가 봐. 네 오빠가 좋다 하겠다. 윤설인가 하는 여립한 바기 때문에 네 오빠한테 꽉 찍혔는데. 아니 그나저나 어쩌냐? 당장 이번 달 세금들부터. 갑자기 집을 빌려달라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대장이 어떻게 교육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도 당장 옮긴만 한데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저, 올리버 사장님, 왜 그러세요? 집 비워달래요? 네. 집주인이 캐나다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발령이 났대요. 아, 갑자기 집을 어디서 구하지?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여기 왔어? 저기 봐야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있는 치킨 배달이 왔어요. 자, 치킨 먹자. 치킨 했나 보다. 치킨 먹으러 가자. 삼촌. 형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외국 나가는 척 우리 속이고 한국에 있으려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아빠 아시면 엄청 화내실 거야. 가뜩이나 삼촌 때문에 위드그룹 이미지 타격받고. 그래서 우리도 이 고생하는 거잖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치킨은 내가 윤병 부모님 가게에 부탁한 건데 도련님이 그걸 왜 들고 와요? 윤병? 윤설 변호사? 치킨 더 주세요! 우리 얘긴 나중에 하고 애들한테 먼저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응. 그때 그 이상한 할머니... 저 기억하시죠? 하지. 감기는 안 걸린 모양이네. 뭐라고요? 이보세요. 말 조심해. 윤설 변호사 어머니셔. 뭐? 우리가 인연이 깊긴 참 깊은 모양이네요. 여기 보육원은 설이하고 우리 부부가 후원하는 보육원이기도 해요. 근데 여사님이 우리 도련님과는 어떻게 아세요? 아, 도치구는 우리 가게에서 여러 가지 후원하는 거 알고 도와주러 와서 알았어요. 아, 희한한 인연이네요. 말씀드렸던 토지 매각 결정은 하셨어요? 아, 그게 바빠서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네요. 여사님과 우리가 보통 인연은 없나 봐요. 윤설 변호사가 저희 회사에 입사한 것도 그렇고 여사님이 도치 도련님과 아시는 것도 그렇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식사 초대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식사 초대요? 글쎄, 우리 바깥 양반이랑 다 스케줄이 되려나? 보육원 봉사는 잘 다녀왔어? 홍보는 좀 됐나? 도련님 한국 안 떠났어요. 뭐? 아, 왜? 뭐 때문에? 그것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윤설 변호사 부모님 가게 치킨 배달하고 있어요. 아, 나 이 녀석을 진짜... 내버려둬요. 오늘 윤변 가족들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니까 도련과의 관계 알 수 있겠죠. 이번 초대로 환심 사서 땅 매입에 박차를 가야 해요. 윤설 변호사가 삼촌에게 위드패션 매각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삼촌, 양팔 걷어. 위드패션 매각 막으려 들 거고 그럼 아빠 꿈과 무열 씨 미래, 내 미래 날아가는 거지?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윤변 구워 삶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너도 각별히 조심하고. 내 걱정은 마. 손녀리 빼박은 얼굴이 싫어서 그런 거지. 속은 믿을만한 것 같으니까.
무슨 일이야? 어? 우리가 급히 알아야 될 일이 있다니. 죄송해요. 저 김모열한테 들켰어요. 아, 들키다니 뭘? 설마 너? 김모열이 제가 손녀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뭐?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제가 쓰러진 날 병원까지 찾아가서 제 알러지 이력을 다 찾아봤나 봐요. 거기다가 거기다 뭐 말해봐. 어머니랑 제가 복역 기간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를 들이밀었어. 아유, 썩어 빠질 놈. 아주 끝까지 징글징글하게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 심딱 같은 놈. 어쩔 셈이야. 그놈 입을 틀어 막아야지. 다행히 오빠 못 잊어서 왔다고 매달렸더니 혜주랑 이혼을 하겠대요. 뭐? 이혼은 해봐야 아는 거고. 그동안 위드그룹 내 모든 비밀 자기 손으로 갖고 오게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드패션 매각 맞고 김무열도 홍지원도 한꺼번에 무너뜨려야죠. 홍지원이 우리 가족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다. 홍지원이요? 땅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네요. 집에 사람 들이는 거 극도로 예민했었는데. 야, 그거 누가 좀 서라. 그 아까 그 도치가 와서 그러더라. 둘이 마음 서로 주고받았다고. 진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욕심을 부렸나 봐요. 그래도 봄이 얘기는 해야겠다는 차에 김모열한테 불려나간 거예요. 쓸데없이 뭘 그런 걸까지. 괜한 감상을 지워쳐. 너 홍지원 무너뜨릴 거야 말 거야? 무너뜨려야죠. 애초에 그러려고 시작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계획적으로 형님 소개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됐다. 할 말은 많다만 오늘은 귀한 손님들 오시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손님이요? 윤변이랑 윤변 부모님 저녁 초대했어요. 윤서율 변호사를요? 혜주는 어떡할 거야? 혜주가 우리 사이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이혼할 거야. 이혼? 그래. 혜주랑은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어. 왔나 보다. 누가? 윤설이랑 그 부모님. 아, 윤변이랑 부모님이 왜? 당신 뭘 이렇게 놀래?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회장님 댁을 방문을 나다니 영광입니다. 어서 오세요, 임변 어머님. 뭐든지 차고 넘치는 집안이라 뭘 사올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근데 윤솔 씨는요? 급한 전화가 와서 금방 들어올 겁니다. 아, 치킨 봉사하러 왔었거든요. 잠깐 차려줘. 서류 놓고 온 게 있어서. 아, 사랑해요. 나 진짜 폼나게 다시 한번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가 봐요. 뭐라 해요? 나 진짜 누가 꼭 좀 봤으면 좋겠네.